가장 메인인 닭다리를 먹어보겠습니다. 아, 뜨거. 안녕하세요, 문츠입니다. 자, 요 티셔츠 보이시죠? 문츠의 푸디 라이프. 뒤편에도 이렇게 M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쁘죠? 야외 촬영용으로 앞치마도 준비했고요. 오늘은 코스트코에서 산 동물복지 두 마리 통닭 이걸로 치킨 바베큐를 해볼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킨 한 마리가 있죠. 다음 이거는 치킨에 발라줄 럽입니다. 소금, 후추, 파프리카 1:1:1 비율이랑 허브넷 원하시는 거 좀 추가하고 싶은 거 넣으면 됩니다. 자세한 레시피는 항상 더보기란에 레시피와 뭐 쓰는 장비, 다음 가게 주소 이런 거 항상 올리니까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 이거는 바베큐긴 하지만은 그냥 바로 그릴에 올리는 게 아니고 만들어둔 소스에다가 졸일 거예요. 졸여주고 그 다음에 그릴에서 구울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흠뻑하지가 않고 엄청 부드럽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릴에 구울 때 덧발라줄 바베큐 소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바베큐 소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바베큐 소스 2, 머스타드 1, 스리라차 0.5입니다. 자, 그러면 치킨을 손질해 볼게요. 별거 없습니다. 쉬워요. 자, 이 등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손질이 끝났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완전 간단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두꺼운 부분에 칼집이나 가위집을 내주셔도 되고 안 내도 돼요. 저는 살짝만 내줄게요. 자, 이 상태로 럽을 뿌려줄게요. 너무 과하지 않게 뿌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뿌려준 상태로 한 1시간 정도 재워주시면 좋은데 저는 안 재우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 소스를 부어줄게요. 바베큐 소스랑 육수를 한 컵씩 넣고 그 다음에 머스타드 소스랑 스리라차를 한 두 스푼씩 넣었어요. 그 다음 다진 마늘 한 5개 정도 분량을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앞을 보는 상태가 아니고 뒤집어 준 상태로 그릴을 올리겠습니다. 자, 요 상태 그대로 그릴에 올려서 160도에서 30분 정도를 먼저 익혀 줄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불 위에 올려 두는 게 아니고 불 위가 아닌 옆에 올려 둡니다. 이 상태로 30분 정도 졸일 거예요. 자, 30분이 돼 가지고 이제 열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익혀졌겠죠? 아니, 이제 요거를 빼줄게요. 이거는 다시 써주는 게 아니고 그냥 빼두고요. 제가 얘기했던 바베큐 소스를 이 위에 발라줄 거예요.
넉넉하게 발라줘도 막 짜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우, 닭이 멈추질 않네. 예, 아까 시즈닝을 이 위에 또 살짝 뿌려주면은 좋습니다. 이 상태로 15분 뒤에 다시 열겠습니다. 자, 15분이 지났고요. 소스를 위에 한번더 발라줄게요. 이제 마지막은 20분 동안만 더 익혀주고 끝내겠습니다. 약 20분 정도 지났습니다. 와. 자, 또 썸네일 각을 잡아봐야겠죠. 자, 치킨을 이제 빼주겠습니다. 근사하다, 근사해. 먹어보기 전에 치킨은 콜라죠. 가장 메인인 닭다리를 먹어보겠습니다. 아, 뜨거. 자, 치킨 바베큐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먹지? 와, 기똥차다. 와, 진짜 부드러워요. 오븐에 구운 닭처럼 정말 부드럽고 완전 맛있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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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너무 부드러워요. 정말 촉촉하거든요. 정말 촉촉해요. 정말 촉촉. 와,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양념을 꽤 많이 발랐잖아요. 근데 드셔보시면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다음, 날개. 자, 날개도 바로 먹어볼게요. 와, 너무 부드럽다. 자, 이제 닭가슴살. 이 그릴링은 제가 권장해드리는 온도를 맞추면 좋긴 하지만은, 그 당시 상황이나 숯, 뭐, 그 다음, 이런, 그릴 사이즈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익고 덜 익고 더 많이 익고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판단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닭가슴살도 정말 부드럽네, 이거. 안 먹어봐도 그냥 손으로 만져봐도 부드럽습니다, 이거. 와, 먹어볼게요. 수비드보다 낫다. 수비드보다 훨씬 부드럽습니다.
어디 갔지? 와,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는 치킨 바베큐 레시피를 오늘 보여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도 정말 또 재밌고 신선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